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우리 작가님, 저기 페이스북에서만 자주 뵀는데, 예, 맞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게 처음 뵌 거예요. 여기 예. 지금 여기가 지금 작업실이에요. 작업실 겸 이제 도자기 완성품들을 전시 공간처럼 하는데, 그래요. 전시 공간은 아니고 그냥 싸놓는 개념이죠. 예, 곳곳에 아무튼 뭐 작품이야 그냥 막 넘쳐나는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 사실은 이렇게 오늘 뵙게 된 거는 요놈 때문에 요놈. 근데 지금 이게 앞에 있는 그 얘가 특허를 갖고 있는 거라며. 예, 그렇죠.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이게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님이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셔가지고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이제 그 지방에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 강원도 쪽에 살다 보니까 이제 그 식물에 좀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 몇년 전에 또 허준이 뜨지 않았습니까? 허준 동의보감에 보면 또 산촌에 그 깔린 게그 보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약초라든가 이제 식물이라든가 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풍란이라는 곳을 이제 다니다가 이제 남해안 쪽에 가니까 이제 그 풍란이 남해안 쪽에 서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향내를 맡고, 그 향내에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지금 맞아요. 키에. 저도 이 풍란에 아주 특별한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게 보통 6월에 피나요? 꽃이? 6, 7월 6, 달, 7월에. 그리고 한 8, 9월 달, 10월 달까지도 피어요. 그러니까 예, 두 그렇게 번 피어요, 피는 1년에. 그때 그 하얀 이 꼬리가 길게 이렇게 달리면서 그 향기가 맞아요. 완전히 그, 근데 그게, 대단하더라고요. 꽃 중에 천리향, 만리향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많이 퍼지는 그런 게것 같더라고요. 이이 조그만 놈이, 풍란이에요. 이게 원래 또 이 소요 풍란이라고 그러잖아요. 얘네들이 또 이게 약간 변종이나 이런 건 굉장히 가격이 또, 변종들도 그거는 되게 고가로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알고 이게 있는데, 남해안 쪽에서 이제 이게 뭐지? 어부들이 길을 등대, 예전엔 등대가 없으니까 이 풍란의 향내 맡고 저기 그 육지를 하하하, 찾았다는 그런 오, 얘기가 등대 역할을 있어요. 했네. 오, 그래요. 아무튼 지금 사실은 저 아까 저 특허증도 보여줬고, 그리고 지금 그 단국대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거니까, 박사님이신 거예요.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요 내용을 보니까, 모세관 현상을 이용한 가공성 도자 소지 개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 이 앞에 있는 것들이, 이게 사실 저 풍란이 키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저도 식물을 좋아해가지고, 얘들 키우다 보면은 자꾸 말라서 나중에 결국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거 꽤 오랫동안 키우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 역사가 보이는 게, 새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한 1, 2개월 전쯤에 만들어가지고 지금, 지금 5월 초쯤 돼가지고 이제 부착하려고 지금 만들어 놓은 난을 거고, 부착하기 위해서. 이거는 지금 한 5, 6년 키운 거예요. 5, 6년 동안 안 죽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막 여기에 물이 스며드니까 이것과 이것의 색깔이 같은데, 이건 거뭇거뭇하게 막 이게 해가지고 이제 좀 때가 묻었잖아요. 이게 오랜 세월, 5, 6년 동안 지금 때가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어쨌든 그뭐 화분 같은 경우에 물을 주고 그 속에 뿌리가 있으면 거기서 뿌리가 물을 빨아올리는데 제가 어떤 아는 체를 하면은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 겉에 이게 그 특수한 소지 그러니까 흙인데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계속 공급을 한다는 얘기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서 얘가 말라 죽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끼가 아무 데서나 이렇게 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분명히. 맞습니다. 이끼가 생길 정도라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안에 물을 부어 놓으면 그 물이 계속 따라 올라온다는 얘기 표면으로.
그러면서 여기서 꽃이 피면은 뭐 이게 아주, 이야. 아니, 제가 사실은 식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오죽하면은 제가 페이스북에 식물 사랑이라고 이걸 아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직접 와서 보면서, 야, 이렇게, 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신경 많이 써야지 키울 수 있는 이 풍란을. 근데 그거를 이게 남해 쪽에 그 환경적인 거를 네. 이 풍란분 안에 모든 걸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심으면은 이게 뿌리가 보시면은 이게 그냥 붙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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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거는 조금 이게 오래돼가지고 떨어져 나갈 거고 새로 생긴 부분들은 이렇게 만지면은 이거랑 틀려요. 그러네요. 이건 완전히 통통하네. 저기 그 접착제에 붙이듯이 흡 습기를 빨아들이려고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래요. 보이시죠? 안 떨어져요. 이게 참, 그, 어쨌든 박사학위를 뭐 아무나 주는 게 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게 특이한.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네. 이런 것도 이제 여기서 이제 자라고 오,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특허가 났다는 얘기는 인정을 받으신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박사는 이제 사립학교에서 받았지만은 네. 특허는 국가에서 받은 거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특수한 소지가 결국은 그동안의 어떤 우리 그 풍란을 키우는 이런 것들의 어떤 상식을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기발하네요. 그래서 지금 초기에 제가 식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도자기 기본적인 도자기에 역발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약을 바르면은 흡수율을 떨어뜨리는 건데 이것은 흡수율을 오히려 같은 온도에서 소성을 했어도 흡수율이 더 있게끔 만들어서 이 위에 식물이 자랄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분이라는 거는 흙 속에 뿌리가 갇혀서 잎이나 꽃만 볼수 있는데 이거는 외곽에 뿌리를 활착시키기 때문에 꽃, 잎, 뿌리까지 다 같이 그 생장하는 과정을 볼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우리 이렇게 충분한 얘기를 통해서 예, 정말 얘네들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잘, 이 우리가 활착이라 예, 그러나? 활착, 뿌리가 이렇게 활착한다는 그렇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접착이 되어서 예, 생장을 하고 생장을 있는 잘한다. 그게 활착해서 잘 큰다. 예, 그런 어떤 현장을 지금 아주 확인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그래요, 우리 작가님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작품들이 정말 그 도예 쪽에서 사실 뭐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응? 요즘 어때요? 뭐 이것저것 뭐 시도는 많이 해보고 있죠. 예, 그래요. 근데 쉽지 않죠. 아, 이저 세상이 미술계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쉽지가 그러니까 않아요, 세상 살이가. 그러니까요. 이게 참제 이 생각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귀한 연구를 해놓으시고 참 야, 이젠 됐다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게 모르시는 거야, 많은 분들이 아직, 이 내용을.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대중적이지가 않고 그렇죠, 그렇죠. 풍란분이 애호가들만 찾기 그렇죠. 때문에 그 만약에 대한민국이 5천만 인구라면은 그 중에 1%에 해당하는 난분 애호가들만 애호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1%에서도 아시는 분들만 그 찾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지. 그만큼 판매가 어려운 거죠. 이게 이제 결국은 키우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예, 근데 근데 그 모든 키우기 어려운 것들을 이 안에 모든 그렇죠. 걸 종합해 그러니까 놨습니다. 해결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해결했습니다. 이대로 그대로 갖고 가면은 그냥 물 한번 보내면 예. 물 몇십? 한번 1리터, 이게 한 1.5리터에서 2리터 들어가거든요. 네. 요게. 예. 그러면은 1리터에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1리터에 물두 번만 가득 채워주면 돼요. 그러면은 얼마 동안 1리터에 2주 정도 가면 돼요. 2주 예. 그러면 그러면은 많이 빨리 빨아 올린다고 보는 거네. 그러니까 계속 예. 자동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살아나면서 그게 공기 중으로 날아가니까 가습 효과도 있고. 예, 가습 효과도 있고 이거 그래요. 색상이 있기 때문에 또 햇빛도 잘
받아들이고 해서 그러네요. 따뜻하고 가습 효과 있고 식물 잘 끌고 물 흡수 자동 공급되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래요. 그런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 우리 작가님 이렇게 멋진 기발한 그 특허까지 내신 우리 특수 소지 난 화분 여러분들 요 지금 영상에 연락처까지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촬영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좀 그 문의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문의라기보다는 제가 뭐 아무튼, 아니 그 뭐 애써서 만든 겁니다,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써주면 그게 보람인 거잖아. 예. 그죠? 예, 특허 받기 전까지 10년 연구해서 하고, 10년까지 끌고 왔고, 20년 정도 지금 그렇죠. 연구 개발해서 한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오랜 동안 이렇게 애쓰신 이 결과물들을, 지금 어디 가면 이거 구매가 가능해요? 인터넷상에서? 그냥, 블로그나 뭐 네이버 블로그나 페이스북 유튜브 채널들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아마 그 제 연락처를 보시면 거기 제 연락처 보시고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튼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작가님이 충분히 하실 얘기 다 하신 거죠? 네. 그죠? 그래요. 아무튼 여기다 물 한번 부으면 1리터 이상 들어가는 그 물이 계속 이 특수 소지를 통해서 모세관 현상으로 빨아올린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식물이 신경 전혀 안 써도 네. 물만 퍼놓으면 그러니까 한 2주 해외여행 갔다 그 정도로 가득 차면은 식물이 안 죽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이렇게 좋은 얘기 귀한 그 연구 결과를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